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거의 한 1년 전? 좀 더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제가 태국 힙합의 또 유명 DJ인 DJ TWE 그리고 피처링 원밀이 함께한 30 Bank 1000 이라는 곡을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예, 저는 그 곡 굉장히 좋아했고 조회수가 지금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지금 천 몇백만이던데 오랜만에 DJ TWE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픽스드와 함께 협업을 했죠. 이거 뮤직비디오가 업로드 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한 4번 연속으로 비디오를 봤던 것 같아요. 바로 We Made It 입니다. 예, 저는 DJ TWE라는 이 DJ가 특히 원밀과 함께 많은 공연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참 눈에 익숙한 DJ이기도 한데 요즘부터 DJ 칼리드 같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앨범을 만드는 DJ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개그 래퍼들을 초대해서 여기에 맞는 이제 분위기의 래퍼들을 게스트로 섭외해서 피처링도 시키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큐레이팅도 같이 하는 좀 힙합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국 힙합의 DJ라고 생각하면 DJ TWE 그리고 이제 타이타늄의 DJ DJ 무라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각자 역할들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DJ 무라 같은 경우는 저도 태국 갔을 때 막 힙합 라디오 채널 같은 거로 막 들을 수도 있었고 뭔가 공연장에 있어서 좀 타이타늄의 공연에 있어 함께 막 턴업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DJ TWE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뭔가 앨범을 만들고 약간 이런 행위들? 예, 그런 것들이 좀 각자 또 역할들이 또 세분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그냥 너무 좋고 즐겁고 칠한 어떤 태국 힙합의 바이브들이 그냥 고스란히 있어요. 예, 지금부터 비디오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J TWE 그리고 픽스드가 함께 We Made It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 love one sound. 너무 좋아요. Wow, got 참 제가 저는 방콕이 참 좋은 도시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렇게 힙합 뮤직비디오를 멋지게 찍을 수 있는 호텔 스팟이 너무 많아. 한국에서는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국에서 저런 연출이 잘 안 나와요. 막 인피니트 풀에서 많은 막 핫한 모델들하고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하는 그런 장면들을 담기에는 한국이라는 어떤 뭐 기후나 땅덩어리 자체에서는 좀 잘 안 나오는 것들인데 방콕은 딱 호텔들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고급 호텔들이 즐비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구도를 촬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참 보면 부러운 점인 것 같아. 저는 요즘에 픽스드의 어떤 랩 스타일이 전보다 더 좋아졌어. 뭐 중독적인 벌스들을 참 잘 써요, 예전보다. 참 보면 DJ TWE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래퍼들이나 힙합 아티스트들의 패션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제가 워낙 그런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아이템을 고르는 입장에 있어서 보면 힙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본토스러운 느낌으로 잘 구현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아까 팬디 같은 의류들도 좀 입는 것도 나오고 이제 곧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태국의 힙합 아티스트들 중에 아크텔렉스 자켓 입는 아티스트는 뮤직비디오로서 못 봤거든요. 에이, 근데 참 이런 뮤직비디오의 그 연출이나 이런 느낌들이
전 뭐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는 뭐 수도 없이 봤던 거지만 또 뱅콕이라는 어떤 태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 또 그런 바이브들이 또 잘 어울리는 것도 없어 보면. 뭐 래핑도 돕하고 그 멜로디 자체도 굉장히 좀 약간 일렉트로니컬 레이브한 사운드도 저는 되게 이 도시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뱅콕은 호텔들마다 그런 인피니티 푸 파티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 한국도 그런 게 있지만 막 뱅콕만큼 활성화된 건 아니니까. 아 이거 비트를 너무 잘 찍었다. 전 딱 듣고 아 이거 태국 뱅콕에 너무 잘 어울리는 비트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저 봐, 아크텍스 자켓 같은 것도 전 태국 힙합 아티스트가 뮤비에 입고 나온 건 처음 봐. 저는 뭐 패션 아이템 선정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초이스하는 거 보면 확실히 좀 남달라요. 예, 잘 입는다니까. 굉장히 턴업 시키고 아 막 즐거움이 샘솟는 곡이었어. 아 방콕 가고 싶다. 가뜩이나 오늘 한국이 지금 3월 중순인데 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고온 때문에 오늘 초여름 날씨가 왔어요. 진짜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웠어. 여름 같은 날씨가 갑자기 3월에 딱 찾아와서 힘들고 덥고 막 이런 채로 집에 왔는데 아 되게 청량감 있는 뮤직비디오 딱 보니까 아 진짜 막 사이다 마시는 기분이었어. 너무 청량감 있고 좋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비트가 너무 사기였어. 너무 잘 찍었어 진짜. 저는 이거 많은 푸시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이 곡이 얼마나 우리들을 턴업 시키는 곡인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아 전 너무 마음에 들어 이 곡.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